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지금 앞으로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PCB 기판 쪽 섹터를 보고 계시네요. 네, PCB 기판 쪽은 지수가 정말 이렇게 무너지는데도 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고점에서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은 정말 모멘텀이 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현재 주가는 지수가 좋았다면 이거보다는 거의 2배 정도는 상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에 돈이 말랐지만 PCB 업종들은 대부분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이뤄내서 신고가를 달성해냈고 조정폭도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 성장 섹터가 확실하고 이전에 PER을 많이 땡겼은 2차전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DDR5 생태계가 활성화가 된다면 더욱더 좋은 수급을 보여줄 거라는 추가적인 말씀과 함께 계속적으로 지금 공장 증설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통 심택이 먼저 쏘아올리면 그 다음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제 이어지는 순으로 공장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심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간의 거래에서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말 피크아웃의 우려를 굉장히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게 파이가 나오지 않으면 공장 증설은 정말로 어려운 판단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 파이가 확실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느 정도 이미 수주 잔고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돌릴 수 있는 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이익이나 이제 향후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까지 개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기를 수 있다. 그래서 기판 전체주의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 언급해 주셨지만,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전반적으로 또 실적도 좋은 회사들이고요. 네. 오늘도 시장 하방 압력 속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심택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심택 같은 경우 이제 고가 형성을 이제 12월 31일을 하고, 지수가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6% 정도까지의 단기 하락밖에 나오지 않아 지수보다 오히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거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고점을 한번 형성했고,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있으나 그렇게 지수만큼의 조정폭은 있지 않은 모습,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지선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까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잘 버티는 모습 보여주고,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여기서 돌림목 위치에 서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 여기가 다시 한번 바닥권, 이제 쌍바닥권에 들어설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고, 차트는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순으로 좋다라고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심택이 대장주의 역할을 좀 독특히 계속적으로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 공장 증설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합니다. 즉 공장 증설만 지금 3년 동안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증설은 특히 제조업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이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DBI텍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장 증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쇼티지를 계속적으로 발생을 함으로써 이제 영업 이익률을 계속적으로 올려가는 상황에 있는 반면,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이제 PCB 기판 중은 정말 이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회복하는 즉시 한번 신고가를 다시 한번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는 모습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 흐름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버텼다는 건 진짜 정말로 오늘 만약에 코스피가 상승이 있었다면 거의 6, 7% 가까이 상승폭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죠. 올해의 섹터는 그래도 DDR5 관련주 중에 기판주가 가장 안정적이다. 현재 올랐다고 보시지만 저는 파동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 마지막 파동이 한 번 정도 더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심택 주목하고 계신데요.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서 주가 상황도 100% 넘게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
오늘도 3% 넘게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뭐 매매 전략을 해주셔야죠. 네, 매수 현재가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안정적으로 해주실 분들은 한 41,000원에서 43,000원 사이 분할매수 충분히 가능하시다 보고요. 저는 60일선 이 위에서 한번 잡으시게 된다면 충분히 지수 턴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단기 목표가는 53,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40,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